오늘 한 번 더 깨끗함을 찾으신 방방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굉장히 멋진 분입니다. 80년대 섹시 아이콘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일명 딸기 전문 배우, 시어머니 전문 배우로 불리는 분입니다. 데뷔 37년 차 배우 유혜리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섹시 아이콘 유혜리입니다. 정말 섹시 아이콘이셨죠. 우리나라 영화를 거의 다 뭐 유혜리 씨 마음대로 하셨잖아요. 그건 아닌데요. 그건데?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네. 진행도 잘하시고요.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막 나가는 시어머니 역에서 이제 빠지지 않는 신이 이제 바로 싸대기 신인데요. 네. 남녀를 가리지 않고 뭐 마구잡이로 네. 스타의 뺨을 날리셨다고요? 저는 항상 강한 역할로 캐스팅이 되어서 네. 대본에 순종했습니다. 그래서 참 많은 여배우들을 때렸어요. 네. 근데 이상하게 뭐 서지혜 씨, 유리 씨, 뭐 여주인공 박선현 씨, 뭐 이런 분들 또 뭐 진희아 씨가 저한테 아주 많이 맞으셨어요. 진희 씨. 박종훈 씨도 많이 맞으셨고. 네. 그래서 이상하게 저한테만 맞으면 스타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무덤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?